원뱅크샷 어떤 게 있을까요? 넣어치기, 걸어치기 있죠? 그리고 이번에 접시 또한 원뱅크샷입니다. 아, 이론이 같습니다. 당구 박사의 이론은 심플하고 쉽습니다. 당구 박사 앱 실행하시면 3쿠션 선택하면 중대 3구 기본 기술 20 있습니다. 넣어치기, 걸어치기에 의해서 원뱅크 접시 기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원뱅크샷을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원뱅크샷 접시를 칠 때는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요? 자, 1번부터 보면요. 이거는 원뱅크샷으로 치는 넣어치기, 걸어치기, 접시의 공통점입니다. 복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득점 가능성은 내공의 대칭점에서 판단해요. 걸어치기, 넣어치기를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내공의 쿠션에 대해서 대칭점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노란 공 왼쪽을 때리는 내공이 되죠. 이렇게 갔을 때 득점이 되는가? 가능성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2번,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 내공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맞고 이렇게 2분의 1이 맞았을 때 내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자연스러운 경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원뱅크샷 접시를 쳤을 때 득점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만 선택해요. 아, 높네. 이제 치면 됩니다. 확률이 낮네. 다른 방법은 없나?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4번. 뱅크샷을 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에요.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와서 판단했을 때, 아, 이렇게 가서 얘를 빨간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 얇게 걸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는 생각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터 치는데도 두께 실수를 하는데 쿠션 먼저 맞춰서 일목적구에 두께 조절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5번. 두께를 조절하려 하지 말고 속도와 당점을 조절하세요. 지금 배치에서는 이렇게 있을 때 얇은 두께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당점 또는 속도를 조절하면 2분의 1 두께가 맞았다 하더라도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원 쿠션 지점 C에서 노란 공 왼쪽 2분의 1이 맞았을 때투 쿠션으로 빨간 공을 맞추기 위한 회전과 당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C 지점인데 대칭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C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 방향에서 왼쪽 2분의 1이 맞았을 때 빨간 공이 득점되기 위한 당점과 속도는 어떨까? 속도는 너무 세지 않은 속도에 당점은 높을 필요도 낮을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회전은 왼쪽 회전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 나갈 테니까 회전은 억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회전에 가까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회전과 당점, 속도의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7번.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겨냥점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판단 결과 치면 되겠다 라고 했다면 원쿠션 지점의 목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넣어치기와 걸어치기에서 해왔던 것처럼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는데, 단,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을 향해서 흰 공의 중심이 이곳을 향해서 가면 여기에 먼저 맞아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흰 공의 왼쪽 끝이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고, 근데 넣어치기와 걸어치기는 진행하는 방향 쪽, 즉 재회전을 주고 쳤는데 이 접시의 경우에는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회전, 첫 번째 쿠션에 대해서 역회전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비록 가까운 거리이지만 2팁 이상, 3팁 이상으로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접시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회전을 역회전을 많이 주고 가까운 거리지만 충분한 회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임팩트 할때 속도가 살짝 빨라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런 현상, 스쿼트 현상이죠. 이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공이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겨냥을 해야 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접시가. 8번. 쿠션은 속도에 따라 반응이 다르므로 알맞은 속도로 치세요. 쿠션이 고무다 보니까 느리게 치면 미끄러지고 세게 치면 반발이 심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쳐서
잘 맞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그걸 잘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처럼 잘안 맞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연습을 통해서 잘 맞출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성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마음같이 잘안 맞는 이유도 모르고 죽어라 연습해봤자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9번, 회전을 많이 사용한다면 스쿼트를 고려해서 겨냥하세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10번, 당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공을 끝까지 보고 치세요. 이게 비록 가까운 거리지만 회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많이 떨어진 곳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만 큐끝이 흔들려도 큐미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큐선을 어디로 향해서 찔려야지 이것이 정해졌다면 이제 내공, 힘공의 당점만 보고 칩니다. 큐선을 어디로 향해서 찔려야 되겠다라고 정했다면 이제 힘공만 보고 11번, 회전을 많이 주려면 임팩트 시에 큐 스피드가 빨라야 해요. 3팁 이상의 많은 회전을 정확하게 치려면 임팩트 할 때, 힘공을 딱 때릴 때, 이때 약간의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느리게 쳐버리면 회전이 충분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세게 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드럽게 치면서도 임팩트 할 때만 약간의 빠른 속도로 치는 거. 이게 관록입니다. 초급자분들이 이게 잘안 됩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그래야 몸에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 반복해야 되냐면 성공 경험을 한 30회 이상 경험해야 몸에 조금 익습니다. 12번, 부드럽게 치는 것이 득점이 안정적이고 다음 배치가 좋아요. 원뱅크샷 접시를 칠 경우에 대체적으로 공 3개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까이 있는 공을 득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세게 치다 보면 빨간 공이 득점이 되고 나서 내 공이 너무 많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3쿠션에서는 어려운 배치가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치지 않아야 공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아야 다음 배치가 칠 만한 공이 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빨간 공이 B의 위치에 있을 때는 회전을 줄이세요. 빨간 공이 A의 위치에 있지 않고 B의 위치에 있을 때 회전을 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내공의 대칭점인 여기서 출발한다. 즉, 흰공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이다. 라고 했을 때이 B의 위치에 있는 빨간 공이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무회전이어야 빨간 공 쪽으로 오기에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배치에서 내 흰공의 당점, 회전, 그것을 선택하려면 여기에 와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회전인데 흰공의 위치에서 쿠션을 먼저 칠 때는 힘의 방향이 약간 변화되었기 때문에 무회전으로 치면 잘안 맞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회전으로 치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여기서 쳤을 땐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었는데 여기서 쳤을 땐 힘의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쿠션에 맞으면서 진행 방향 쪽 회전이 좀 생겨버리는 이유도 있고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유도 있어서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흰공의 위치에서 접시를 쳤을 때 득점이 되려면 약간의 왼쪽 회전 원팁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뱅크샷 넣어치기, 걸어치기, 접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당구 박사의 앱 4구 부문 원투 쿠션 3쿠션으로 정렬하고 중대 3구 기본 기술 20 여기에 7, 8, 9번으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쳐도 중대에서 3쿠션 500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중대에서 3구 치시는 분들 당구 박사의 참고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BPS로 연습하면 당신도 챔피언이 될수 있습니다.